바람이 분다. 바람은 분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우두커니 선 나무의 치맛자락과 같은 나뭇잎을 들춰버리고 굳세게 자리를 지키는 갈대의 기세를 무너뜨린다. 자연의 요소 중 하나인 바람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또 다른 영향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기 위한 연료가 돼주기도 하고 바람을 애타게 찾는 바람개비의 바람을 이뤄주기도 한다. 바람은 바람이 되어 소망을 지닌 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다. 2023년까지는 바람의 연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송도 바람축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축제는 크게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바람 놀이터, 바람으로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구역이고요. 두 번째 바람 먹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간식이 구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바람의 연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이 연을 직접 만들고 직접 날려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바람의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람 관련한 예술 기술 프로그램, 또 교육 생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람 열기구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연수문화재단이 주관한 2024 바람축제는 5월 4일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연수구의 하나의 행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한 이 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연날리기와 열기구 탑승 체험, 바람을 타고 나는 새들의 공기 조형물들과 세계의 연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봄에 흩날리는 바람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그들의 바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 연수구에 있는 송도라는 도시는요. 인천시에서도 가장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또 어린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꿈을 키우고 좋은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또한 여러 음악단들의 공연과 맛있는 먹거리, 나만의 연을 만들어 보는 경험 또한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덕분에 이 행사는 세상의 봄이 될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며 미래를 새롭게 이어나갈 그들의 바람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그들의 미래엔 온전히 행복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람은 그들의 치부와 같은 모습을 들춰버릴 것이며 굳센 기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기억은, 오늘의 바람은 그들이 다시 미래를 향한 바람을 만들어낼 연료가 돼줄 것이며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열차게 돌아갈 바람개비가 돼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바람축제가 진행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오늘 연수구엔 아이들에게 바람을 바람으로 만들 축제가 열렸다.